스포츠의 박성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스포츠를 오늘 배울지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를 따라 오시죠. 갑시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산 넘고 물 건너 자갈밭을 누비는 레포측의 떠오른 작은 거위 ATP. 우와, 와, 이게 정말 멋있는데. 자, 아, 이게 뭡니까? 이건요, 바퀴가 네 개 달린 오토바이로서요, 흔히 ATV라고 합니다. 일명 사륜 모터사이클이라 불리는 ATV는 이름 그대로 좁은 산길, 모래밭, 진흙길 등 모든 지형을 달릴 수 있어 일찍이 외국에서는 농업용, 보안용으로 사용, 최근엔 레포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사계절, 대자연 속을 달리는 쾌감, 승마나 스키에 버금가는 운동량으로 스릴, 재미, 운동 효과를 동시에. 국내에서는 도로 주행이 불가능해 순수한 레저용으로 마니아층을 확보해가고 있다.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이죠. 간단한 조작법만 아시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손쉽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아, 여기 그럼 이 키를 시동을 켜고 스타트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엑셀. 예. 그리고 브레이크. 예.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제가 타면 되겠네요. 다 배웠습니다, 이미. 아, 잠시만.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예. 항상 타시기 전에는 안전 장구를 갖추신 다음에 그때 타셔야 됩니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아유, 예, 예. 제가 시험한 거예요. 우리 예. 또 철없는 어른들이 그냥 또 조금 안다 싶으면 그냥 막 타려고 하는 그런 거 그렇잖아요. 항상 보호 장비를 갖추고 내 몸을 안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타야 돼요. 그죠? 예. 아, 이거 잘하시네. 이거 잘하시네. 자, 여러분 보호 장비 필수입니다. 험한 지형을 달리는 ATV 안전 장비는 필수. 넘어짐 대비용 무릎 보호대, 튼튼한 장갑, 자외선 이물질 방지 보호 안경. 필수 중의 필수, 단단한 헬멧. 자, 이렇게 하면 안전 준비 끝. 자, 이제 완벽하게 보호 장비까지 갖추었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제가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아, 예, 야, 예. 잠시 예, 예. 이 조작 방법을 배우신 후에 타셔야 됩니다. 우선 키입니다. 키.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꼽으신 후에 예. 자동차하고 똑같이 그렇죠. 온 위치에 놓습니다. 그다음에 기아 포지션입니다. 기아, 아, 1단, 2단, 3단, 4단, 예. 5단 주황 색깔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클러치를 살짝 잡아주세요. 아, 악셀레이터입니다. 이게 아까 그 ATV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렇죠. 악셀레이터. 오른쪽에 있는 레버가 네. 앞 브레이크입니다. 앞 브레이크. 예. 오른쪽 발 밑에 있는 이 페달이 네. 뒷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생각만큼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우리 선생님의 지도하에 아주 안전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이상해, 이거! 제가 어느 정도 이 ATV와 이제 한 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실력이 조금 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쯤에서 아, 일반인들과 저와 한번 시합을 해서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시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ATV를 겨뤄볼 사람 계십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어, 용기 가자면 코를 나, 제가 코를 납작하게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30대의 힘 박성호, 무서운 10대 김의영. 박성호 긴장했다 승부욕을 불태우고 결코 질 수 없다 무서운 10대도 출발 준비를 하는데 신우와 함께 출발. 김우영 먼저 치고 나오는데 박성호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더욱 높이고 스피드로 승부하는 박성호, 기교로 맞서는 김우영. 박성호 무서운 기세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김우영도 마지막 힘을 쏟는데 김우영이냐 박성호냐. 박성호 승리. 위풍당당 기고만장.
저 잘하죠? 야, 선생님 제가 이렇게 타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아주 박진감이 넘치고 모양도 귀엽고 깜찍하고 예. 야, 우리 ATV가 또 자랑할 만한 뭐 특별한 게 또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게 아주 많죠. 아,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만능 재주꾼입니다. 저처럼? 그렇죠. 자전거인 ATV 매력 분석 첫 번째, 물에서 강하다. 물에 잠겨도 계곡을 만나도 거침없이 달린다. 두 번째, 푹푹 빠지는 모래밭, 거친 자갈길도 두렵지 않다. 모래밭과 자갈길을 스릴 넘치게 즐길 수 있다. 세 번째, 험한 산길도 오케이. 걷기도 힘든 좁은 산길을 자유자재로. 아, 잠시나마 제가 이 ATV를 타보았는데 정말 작은 것이 힘도 세고 예. 정말 그 언덕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냥 단순하게 타는 거 말고도 어떤 다른 기술이 있을까요? 묘기라든가 뭐 이런 거. 예, 오래 타시고 많이 타신 분들은 묘기에 가까운 기술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 그런 분이 계세요? 예. ATV 달인 김성진. 여기에 달인이라고. 아, 예, 아닌데. 아, 어느 정도를 타야 이렇게 연습을? 한 3년 정도 좀 배웠거든요. 본인이 가장 잘하는 묘기? 윌리. 윌리? 예. 윌리에도 이제 앞바퀴 드는 거랑 옆바퀴 드는 거. 평범한 건 싫다. 네 발보다 두 발이 편해요. 전 특별하니까요. 번쩍번쩍 들고 힘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뭐가 심심한데 옆바퀴나 한번 들어볼까? 쉬워 보인다고요?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네, 으라차 산스포츠 오늘도 이렇게 ATV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들을 아주 새로운 스포츠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스포츠 파이팅! 저는 출발하겠습니다.